할수록 이제 가볼게. 이제 평부 놀이랑 줄까? 평부 놀이랑 평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리를 쓰라고 하는 게 평부의 가장 큰 차이를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근데 우리가 팔꿈치 할 때 다 했잖아. 평양사는 뭐래? 수식을 하지. 그럼 부산은 수식 안 하나? 부산도 수식하지. 그치? 근데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지. 누구를 얘는? 명사를 수식하지. 근데 얘는 수식하는 대상이 연락 밥이 많잖아. 뭐? 동사부터. 명사 빼고 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누나가.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마. 그럼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진짜로. 명사 빼고 나는 네 밑에 중요의 동생도 그렇게 얘기해. 중요의 동.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도 하지 마. 문장 전체도 쪽팔리잖아. 문장 전체가 뭐야? 절이라 해야지. 절. 이거잖아. 근데 누나 이거 말고 더 있다 했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여기에다가 준동사까지. 난 준동사 쓸 때마다 매번 색깔 바꿔서 연락 강조한다. 준동사. 우리 준동사는 다 부사가 수식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맞잖아. 그치? 준동사가 뭐뭐 뭔데? 부정사랑 뭐랑? 동명사랑 그 다음에 분사랑 분사구문이다. 이거를 다 수식하는 게 형부잖아. 이렇게 했잖아. 맞지? 가장 기본적인 차이야. 이제 그 다음에 부사는 여기서 얘 역할이 끝난 거 아니고 했어. 부사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근데 형사는 봐,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지. 얘는 수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고 얘는 수식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삐지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역할 하나 주잖아. 그치? 공평하다니까 세상은. 왜냐면 1학년 2학년 때 고생 존내 안 했잖아. 편하게 살았으니까 지금 개고생하잖아. 정말 공평한 세상이야. 난 세상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고생한 사람이 꼭 보상받을 수 있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 1학년 2학년 때 고생했어 봐라. 니네 지금 개편하다. 영어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중 1, 2, 3, 고 1, 5년의 과정을 지금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또. 아니 개기는 개힘들잖아. 수식하는 역할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용사한테 공평하게 중요한 역할 하나 넣어주는 게 바로 뭐라고? 그게 보호 역할이잖아. 그럼 내가 조금 아까 머리를 쓰라 했잖아. 그럼 형부놀이는 백발백중이야. 뭔 백발백중? 형부놀이는 시비를 걸 때 무조건 보호자리를 시비 걸거나 보호자리에 시비 걸 거라고. 그거 아니면 수식 대상에서 시비 걸 수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 나올 게 그밖에 없어. 보호자리에 시비를 걸거나 수식 대상에 시비를 걸거나. 그러면 보호자리는 이 세상의 보호는 무슨 보호 무슨 보호밖에 없으니까. 주격 보호하고 목적격 보호밖에 없잖아. 그럼 말을 바꾸면 몇 형식 몇 형식. 그러니까 얘는 이 보호자리는 무조건 앞에 EV하고 OV가 나대고 있을 거야, 무조건. EV, OV가 나대고 있을 거라고. 맞지 않니? 근데 EV, OV가 나대도, EV는 어차피 수동태 안 되지. 근데 OV는 수동태가 돼서도 그 뒤에 보호가 남을 수 있잖아. 그럼 알아들어? 뭐가 됐든 간에 EV하고 OV가 있는 문장에서 시비를 걸 거야, 형부는. 그거 아니면 꾸며주는 대상, 꾸미고 있는 자리에 시비를 걸거나. 맞니? 이게 다야. 형부는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이제 짜자리들부터. 짜자리들. 짜자리들. 그 짜자리들은 한 번씩 나왔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 짜자리들. 이게 가장 메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 탄탄하게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쭉쭉 진도 뺀다 그랬잖아. 우리 명령부 탄탄하게 깔아놨으니까 지금 이제 진도 쭉쭉 빼는 거 누나가. 얘 봐봐. 무슨 누나야 그지? 아줌마. 봐봐. 보시면 어디로 가냐면 96페이지로 점프해봐봐. 96페이지. 저거 적어놓고. 96페이지를 봤더니 친구들 여기 보면 몇 페이지였던가? 여기요? 봐라. 이 말 이제 이해하지? 지금 내가 떠든 거잖아 이거. 이해됐어? 맞지?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적어야지 친구들. 형용사의 피 수식을 하는 말도 알지? 피라는 말, 그지? 왜냐면 피동형 이런 얘기 하잖아, 국어 시간에. 여기에 부사의 피 수식어에 하나 집어넣으라고, 빨간 것이 뭐 집어넣으라고? 준동사 집어넣으라고, 그지? 여기 부사의 피 수식어에 준동사 집어넣으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보호자리의 형부를 물어보는 이유는 해석에 하, 개라고 해석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나 또 떨리네. 우리가 중학교 안 나와서 이 새끼들이. 하이. 명사에 ly를 붙이면 부사 아니지? 형용사지?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지? 형용사가 ly를 만나야 부사인 거지? ly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라고 하면 창피해. 형용사가 ly 만나야 부사인 거야. 근데 얘 봐봐. 이게 해석이 뭐뭐 하기라고 해석돼서 이렇게 이거 기억 이거 야 이제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어차피 이게 이형식인 거 아니까 강박증서가. 이것도 알 거고. 이제 옆에 봐봐. 나 설명 한꺼번에 지금 문제 갈게. 이제 얘부터 얘. 얘부터. 얘는 봐봐 얘. 이 새끼들 다 LI 붙었지? LI 붙었는데 얘가 지금 다 형용사 LI 붙었어? 명사 LI 붙었어? 형용사 LI 붙은 새끼니까 쟤다 부사야. 근데 쟤다 부사인데 시험에 장난치는 건 얘. 얘. 얘, 얘도 장난치웠네. 그럼 할 필요 없네. 그치, 봐봐. 장난 칠 건데, 제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얘는 하 드하고 10이 걸 거야. 얘 하 드하고. 얘는, 야, 니네는 난 이렇게 쓰고 있지만, 니네는 밑에 따로 빼. 하들리하고 하드고, 레이틀리하고 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얼 리아하고 니어하고 적을 게 있단 뜻이잖아. 그 다음에 하일 리아하고 하이하고 이 두 개를 놓고 맨날 이제 시비를 받는. 이건 짜잔이들 내신이 좋아라는 것들. 사만이 이렇게까지 내신 챙겨주니까 지금 누나 내신 설명까지 하자고 이 짜잔이들 챙기는 거예요. 아, 네? 얘는 내가 지금 적은 이 쌍들 있잖아. 이 쌍들 다 죄다 다 부사야. 부부라고. 다 부부라고. 부부 그런 거 싫어. 가보자. 나한테 없는 거 그런 거 싫어. 자, 봐. 그럼 여기 얘 지금 얘도 부부라고. 다 부사라고. 그러니까 부사니까 골라야 될 거 아니요? 얘는 하드는 니네가 이것도 알잖아. 니네 알잖아. 사람이 타도 이건 좀처럼 무모하지 않다잖아. 그지? 근데 하드가 부사일 땐 뜻이 뭐야? 하드가 부사일 때는. 뭐 열심이란 뜻도 있잖아. 뭐, 그지? 열심이란 뜻도 있고 뭐 세게란 뜻도 있잖아. 심하게란 뜻도 있잖아. 모르면 적고 있어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구경하지 말고. 이제 열심이란 뜻도 있고 뭐 세게 심하게란 뜻도 있잖아. 이제 얘는 얘 레이틀리 둘 다 부사야. 다 부사야. 얘 레이틀리는 무슨 뜻이요? 레이틀리는 최근에잖아. 그지? 레이틀리는 최근에고 레이트는 얘는 짜증나는 게 형도되고 부도되는 새끼요. 아, 이렇게 하자. 얘 지금 얘 하드 부서되지만 얘 형도되고 부도되잖아. 친절하다 내가 진짜. 얘도 형도되고 부도될 거 아니에요. 얘도 형도되고 부도돼. 이 밑에 있는 새끼들 말이요. 얘도 형도되고 부도돼. 그러면 얘 하드가 내가 누나가 조금 아까 부사할 때는 열심이랑 심하게라고 했잖아. 열심히 심하게. 근데 얘가 혈무사할 때는 뭐야 하드가. 아, 딱딱하냐. 이건 니네도 알잖아. 사람의 털을 쓰고. 우리 소리도 알고 있다. 딱딱한. 그 다음에 레이틀리는 늦게장. 아 늦게가 아니고 뭐라고 이거 최근에라고 그지? 최근에 부사로. 근데 얘가 레이트가 혈무사면 아, 짜잔인데 빨리 하고, 야, 정말 하기 싫어. 이 형용사는 얘 뭐야? 늦, 은이고, 얘는 늦, 개지. 니얼리는 부사로 무슨 뜻이야, 니얼리는. 얘는 부사잖아. 부사로, 이거, 니얼리 거의란 뜻이잖아. 얘는 거의란 뜻이잖아. 근데 얘가 형용사일 때는 가까운이고, 부사일 때는 가까인 거잖아. 그 다음에 하일리는 역시 부사로 꽤 매우란 뜻이잖아. 꽤 매우. 근데 얘가 형용사일 때는 높은이고 부사일 때는 높게일 거 아니야. 근데 얘 장난치는 건 이거라고. 부사짓을 할 때랑 장난을 친다고. 부사짓을 할 때랑 이 얘네들 장난을 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뜻 알아야 돼. 그치? 뜻 알아야 돼. 결국 뜻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진짜 장난 잘 치는 게 얘란 말이에요, 얘.
이 할리 하이가 진짜 장난 잘 친다고. 왜냐면 얘 높게란 뜻이고 얘는 꽤 매우란 뜻인데 이건 일부러 이제 빨리 알으라고 꽤 매우로 돌려준 거잖아. 얘는 진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높이를 말하는 거지. 가시적 높이. 얘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얘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장난 잘 친다고. 쩌다리들이야. 넘어와서 봐봐. 넘어가서 100페이지로 먼저 점프해버릴게. 넘어가서 100페이지 점프. 빨리 설명 빨리 끝내버리게. 100페이지 가자. 100페이지 보시면 짜다리들이야. 누나 이거 아까 말했던 거 맞지? 100페이지에서 이거 봐 친구들. 이거 누나 살짝 표딱지 그려줄 테니까 따라와. 나 이거 지워도 되잖아? 네, 살짝 표딱지. 내가 여태까지 특강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문법을 언니 3시간 떠든 특강은 올해가 처음이야. 난 이렇게 3시간씩 문법을 떠든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매번 내가 맡은 학년은 매번 특강을 했거든. 방학 때마다 다 특강을 했는데 항상 반은 독해하고 반은 문법하고 아니면 반은 듣기하고 반은 문법을 하고 이랬지 문법만 3시간 한 적은 없거든. 근데 이게 되네. 그러니까 사람 정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어떻게 문법을 3시간 떠든. 내가 그랬거든. 근데 모질라네. 3시간이. 그치? 설명할 게 항상 많아. 보시면.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그니까 제가 부탁했는데 지금 다 챙겨. 나 지금 표딱지 그리잖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실은 이거를 가산, 불가산이라는데 그런 말이 어려우니까 누나가 지금 이렇게 풀어간 거고. 여기는 긍정이고, 여기는 부정이지.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근데 제발 네가 생각해서 셀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라고. 제발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항상 명사의 수가 단순과 무슨가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설명하려고. 뭔 얘기냐면 셀 수 있는 라인은 항상 퓨야. 셀 수 있는 라인은 항상 퓨야. 이거 셀 수 있는 라인은. 셀 수 없는 라인은 항상 리틀이지. 근데 이 와중에 다시 긍정 부정을 나누려면 긍정적인 애들은 항상 앞에 어가 있지. 긍정적인 애들은. 근데 부정이면 어가 없지. 어가 없어. 그래서 셀 수 있는 라인, 셀 수 없는 라인 정하고 무조건 어 달려있으면 긍정이고 어 안 달려있으면 부정이라고. 근데 여기 나와있는 many much 누나 아까 했잖아. 좀 아까 many much는 옆에 명사가 있던 of 명사가 있던 무조건 복수형이면 many 고르고 복수 아니면 much 고르라고 아까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안 할 거고 이거 안 할게. 이런 거 다 내시니까 이런 거 안 할 거고 이거 하나 좀 설명해줘야 될 거야. 더불어서 형용사는 얘들아 이제 촌스럽게 형용사만 하지 말고 형용사 친구 여기에 ing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친구 PP가 나와도 무조건 얘는 다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고. 원래 단수 취급하는 것도 나와. 근데 수능에서 내신에서 무조건 복수 취급이야. 수능이나 내신이 요구하는 건 복수야. 뭐 텍스 같은 거나 그런 데서는 단수도 하거든. 근데 수능이나 내신은 무조건 복수만 생각하면 돼. 그게 뭐냐면 얘 봐봐.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여기 예를 들어서 니네 맨날 만난 거 있잖아. 이거 더 다음에 니네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니네 이 단어 기억나나? 프리빌리지? 이게 내가 PP 썼잖아. 그럼 프리빌리지드잖아. 그럼 특권을 주는 사람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 가라고. 그래서 얘가 프리빌리지드 한 다음에 나 어떻게 쓰는 거야 스펠링? 나 단어 시험 안 볼 거야. 보시면 프리빌리지드 한다.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봐도. 이 뒤에 피플로 가라고. 오케이?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더 플러스 효용사 자리에 ing가 나와도 pp가 나와도 무조건 뭐뭐 하는 사람들로 복수로 가라고. 복수로 가라고. 알아듣겠어? 괜찮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제껴버릴 거야. 나머지 다 제껴버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문제를 바로 풀어버릴 거야 이제. 야 잡아 니네가 넘겨봐봐. 니네가 넘겨서 102, 103, 104, 105까지 봐라. 내가 더 이상 설명할 이론이 있나 없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현문은 이런 짜다리들은
따다리 말고 내가 아까 말한 거 수식하는 자리랑 보호자리만 기억한 문제 끝나. 오케이? 근데 특히 아까 이 보호자리 있잖아. 요 중에서 니네가 다시 주의해야 되는 거 다시 한 설명 더 추가할게. 아까 우리 문제에서 만났던 거. 부사절 접속사 뒤에 뭐가 주어랑 비동사 생략되고 남은 여기에 형용사랑 ing랑 pp 이 세 개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았어? 여기 죽었다기라도 뭐는 안 된다고? 부사는 안 된다고. 주어랑 비동사 생략되고 나면 보호자리에 형용사 ing pp 깔릴 수 있으니까 부사는 안 된다고. 이걸 기억하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저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갈 거야. 문제 풀러 들어가는데 문제 풀러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97페이지로. 97페이지. 내가 어저께 수업을 해보니까 있잖아. 97페이지까지 떠드니까 종이 치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97페이지까지만 하고 종이 치든 안 치든 끝낼게. 그래서 97페이지까지. 양쪽 방의 진도 똑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97페이지. 지금 풀어. 그렇다고 대충 풀어. 차 맞으려고 그러지? 열심히 풀어, 열심히. 문장, 눈으로 풀지 말고 문장 무조건 하라고 그랬다. 김재영, 유민우, 조희준이 어저께 내가 앱으로 봤더니 34, 32, 33에서 멈췄던데. 어제. 어. 다음 거 언제 다 해놨어? 일요일이야? 어제. 어제 다 했지? 또 희준이는? 어제. 일요일 아니지? 네. 개새끼야. 민우는? 거봐, 상남자야? 아, 상남자. 너 나랑 결혼할래? 아, 저 상남자야, 상남자. 아, 개새끼야. 안 할 거냐, 개새끼야? 언제, 내년에? 수능 끝나고 해. 어? 아, 저 더럽게 개겨. 아, 진짜.
자취 오시지 말고 빨리 해결해. 1분 있다 못 맞출 거야. 틀린 거, 찍은 거, 못 푼 거 표시해 놓으라 했어. 이거 한 번 들어서 절대 머릿속에 들어갈 개념 아니야. 이제 스타트 해도 되겠어? 스타트 먹고요. 볼게 이제. 보자. 자, 지금 니네가 보기를 보면 흉부늘인 거 알아차렸어? 당연히 흉부늘이지, 흉부 파트인데. 봐라, 친구들, 봐라. 봐, 지금 얘는, 얘 첫 번째 거는 있잖아. 수식 대상 가지고 10이거 뭐요? 볼게.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끝날 거 아니요? 동해, 이렇게 문장 좀 제가 좀 끊어. 어떻게 해야 손으로 움직여 문장 풀 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사람 투 프리벤트가 나왔잖아. 그럼 프리벤트는 타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왔단 말이요. 그럼 100% 뭐 하려고? 해석을 할 때 잘 봐. 방법들을 포함하는데 막기 위해서인데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여야 돼. 네가 만약에 얘를 고르잖아. 그럼 불법적으로 막는 거야. 불법 이민을 막아야지. 알아듣겠어? 이제 또 국어의 나락에 빠지는구나. 그지? 오케이. 얘여야 돼. 누구를 꾸미냐고. 얘는 옆에, 이 옆에다 적어라. 얘는 수식 대상이야. 수식 대상.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누구냐? 오케이. 고봉민 김밥 가는 사람 누구냐? 내 김밥 좀 한 줄 사다줘. 내가 고파 죽겠다. 고봉민까지 하나 사다. 김밥 좀 하나 사다줘. 내가 좀 이따 돈 줄게. 알겠지? 누나 안 그러면 오늘 이따 10시까지 쭉쭉 굶어. 알겠지? 나, 어? 너 나가. 그치, 요즘 얘 볼 거야, 얘. 내 남편도 없는데 배까지 물어야겠어. 얘 보시면. 사람들을 보여줄 거야. 사람들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 지금 또 봐. 이번엔 주격 관대지? 이민 가다라는 동사지. 근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동사 꾸밀려면 부사 들어가야지. 명사 꾸밀려면 형용사 가져야 되고 동사 꾸밀 거니까 부사 들어가고 그리고 end 다음에 return 돌려놓을 건데 돌려놔 누구를? 돌려놓다의 목적어가 이민자일 거고 이민자는 명사니까 형용사로 꾸며줘야지. 아, 이거는 그냥 못하겠다. 그지? 국어를 몰라서. 그지?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돌려놓는 거야. 그들의 모국으로 돌려놓는 거야. 얘 봐봐야지. 얘.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알 거 아니야. 얘가 몇 부위라? 2부위라. 누가 필요해? C가. 이번에는 수식한 대상이 아니라 보호 자리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바꿨지? 얘가 이제 밑에 거. 얘 보면 이제 이게 재밌어. 이게. 왜냐하면 이 메이크는 3부위도 되거든. 근데 5부위도 되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3부위로 잡았잖아? 그럼 문장 여기서 끝나지. 총을 만드는 것이잖아. 그럼 총을 만드는 것이 내가 만약에 얘를 3부위로 잡았으면 부사가 답이야. 맞지 않아?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5부위로 잡았잖아? 그럼 얘가 5고 여기가 5시 자리가 돼. 그럼 누구 써야 돼? 형을 써야 돼. 해석으로 해결해야 돼. 그럼 잡아. 내가 만약에 내가 얘를 3부위로 잡았어. 그럼 얘가 답일 거 아니야. 얘를 3부위로 잡으면. 그럼 얘가 누구 꾸미겠어? 1, 2, 1, 2가 총을 꾸미겠어? 메이크를 꾸미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총을 불법적으로 만든 거야. 원래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총을 불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다 방식이다. 어떤 방식? 보호하는 방식이다. 시민을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내가 얘를 5부위로 봤어. 얘를 5부위로 봐서 여기를 5시로 잡았으면 얘가 답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5시면 얘하고의 관계잖아. 총을 불법화 만드는 것은 총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만 똑같아. 쌍칼. 얘는 총 자체가 불법인 거라고.
알아듣겠어? 얘는 만드는 거 자체가 불법으로 만든 거고 야매를 만들었다고. 야매는 너무 유기호 같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봐, 얘 지금 얘 오부이잖아. 그럼 얘는 총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럼 총 자체를 불법화시키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어떤 게 불법? 총기를 불법으로 불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답이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알아듣겠냐? 얘는 총을 만들긴 만드는데 합법적이 아니라 야매로 만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제 해봐. 이해됐어? 이해 안 되면 난 더 이상은 포기한단다. 이건 그냥 다시 태어나자. 아, 이거 포기 안 되네. 나봐, 이제 해보자. 얘. 야, 얘가 반짝반짝반짝. 얘가 반짝반짝. 야, 빨리 하고 집에 가자. 빨리 가자. 고국민 김밥 봐야 된다고. 빨리 봐봐. 얘 뭐지? 얘 여기서 몇 부위겄냐? 얘가 2부위는 아닌 거지. 2부위는 뒤에 보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3부위도 되고, 뭐야? 30이네. 이게 지금 사업하면서 말하네요. 봐봐. 3부위도 되고, 34부위는 없어. 4부위도 되고, 5부위도 될 거 아니요? 인정? 3부위면? 얻다. 4부위면? 얻어주다. 5부위면? 시키다. 나 외롭냐? 3부위면 얻다. 4부위면 얻어주다. 5부위면 짭사약이니까 시키다. 그럼 얘가 만약에, 얘 지금 얘 이거 목적 괜찮잖아. 그럼 얘는 정보를 얻어. 어떻게? 그럼 얘가 답이 돼. 3부위면 얘가 답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답이 되는 거 맞지? 근데 내가 4부일 순 없지. 4부위는 아이오, 디오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탈락이야. 그럼 5부위가 되면, 5부위가 되면 여기에 OC자리로 얘가 답이 돼야 돼. 인정? 보호자리는 형용사가 되니까. 또 이게 아까랑 똑같아. 예약의 관계 따지는 거야. 이렇게 목적과 목적보의 관계 따져. 해봐. 정보 자체를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얘를 OC로 받을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정보를 수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 나가지고 얘가 답이라고. 3부위를 찾아야 된다고.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다고. 알아듣겠어? 이제 얘가 할 거야. 이게 별표야. 얘가 별표야. 얘가 이제 얘가 수능이 좋아하는 거야. 얘 3번 여기가 별표시야. 빨리.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우가 나왔잖아. 이게 수능이고 내신 이게 좋아하는 거야. 하우 다음에 왼쪽은 형이고 오른쪽은 부잖아. 괄호는 이런데 괄호가 없어. 부잖아. 그럼 형문오리잖아. 그럼 얘는 실은 음운사 절이거든. 얘가 주어야 친구들아.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내가 이 얘기 왜냐면 how 다음에 형부를 물어보면 무조건 빨리 뒷문장을 봐. 뒷문장 봤더니 이제 이거 지금 몇 형식? 3형식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원래 있었던 성분은 형이겠어? 부겠어? 부겠지. 자, 형부는 뒷문장에 봐서 빨리 필요한 성분이 뭔지 찾으라고. 이해됐니? 얘 봐봐, 얘. 얘도 또 하우 앞에 또 형부지. 그럼 뒤에 동사 봤더니 얘가 몇 형식 동사야? 이 형식이잖아. 나 누가 필요해? 보호를 얘가 하우가 땡겨갔단 말이오. 그러니까 형이 부가. 형이 올라줘. 얘가 형이잖아. 얘가 부잖아. 그치? 이제 얘가 봐라. 내가 이 크래프트는 뭐의 과거형이지? 그럼 중쳤어. 크랩의 과거형이잖아. 내가 살금살금 기어갔어. 잭 뒤로. 그리고 싸대기를 쳤네. 그치? 슬랩 했어. 쳤어. 그를. 그럼 쳤는데 그를 종처럼 치지 않았다. 이거 뭐 하자는 소리야. 그치? 세게 쳐야지. 이건 무사 물어보는 거지. 야, 얘가 더 얘. 야, 얘는 여기. 야, 우리가 심하게 인지하고 있냐. 좀처럼 인지하지 못할 거냐. 이거는 사람의 차례 쓰고. 얘는 좀처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그지? 됐을 거고. 나 이제 설명 다 했어? 안 한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했어. 얘들아, 찍은 거, 틀린 거, 못 푼 거. 그걸 표시해놔야 돼. 우리는 내일 모레 만날 거야. 바이바이. 웃겨.